안녕하세요. 빵이패드입니다. 오늘 제가 그린 그림의 주인공은 영화 알라딘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여줬던 지니 역할의 윌 스미스입니다. 제 여느 때와 같이 스케치 먼저 빠르게 그리면서 시작을 할게요. 이거 그리기 전에 사실 자스민을 그리려고 했었어요. 친구가 카톡이 와서 부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탁이 알라딘을 보고 나서 자스민을 그려주면 어떠겠냐라는 부탁이었는데, 제가 바로 알겠다 했었어요.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자스민을 제일 먼저 그리고 싶을 줄 알았는데, 막상 보고 나니까 이윌 스미스 씨가 그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 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봤는데, 아, 이 사진, 이딱이 표정의 저 손가락, 저 포즈를 보자마자, 아, 이 그림이다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영화에서 좀윌 스미스 씨가 지니한테 좀 매력을 크게 느꼈던 이유가 뭔가 되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엄청나게 강한 존재고 강력하지만,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그 마스터가 주인 된 사람이 소원을 빌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좀 불쌍했어요. 그래서 사실 모든 걸다 가진 존재 같지만 정말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닐까 싶었어요. 그래서 그막 소원 듣고 들어주고 싶지 않은 소원 들어줄 때그 표정이랑 그 심정에 되게 뭐랄까 연기를 너무 잘하신 건지 너무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걸 보는 동안. 그래서 이 캐릭터가 알라딘이 이 캐릭터를 위해서 소원을 이제 빌어줘서 족쇄를 풀어줬을 때, 아, 진짜 뭔가 눈물 났어요. 이거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니가 너무 영화에선 제일 좋았고, 그두 번째로 좋았던 게 나오미 스콧, 자스민 역할 하셨던 분이 두 번째로 좋았고, 세 번째로는 아부가 좋았습니다. 아부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갑자기 또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이 안 나네. 제가 이 영화 4D로 봤거든요. 근데 4D로 보면은 향기도 나오고, 그리고 또 의자가 되게 놀이키고 온 것처럼 흔들리는데 전혀 멀미나지 않고, 좀 뭔가, 아, 놀이공원 가고 싶다, 환상의 나라 가고 싶다,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재밌을 정도로 적당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4D 너무 추천드려요, 이 영화 볼 때. 다시 보고 싶을 정도? 이제 그림 거의 다 해갔는데, 사실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었어요. 이 그림 너무 잘 완성하고 싶었는데,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돼서, 그냥 배경만 조금 예전보다 신경 써서 이렇게 완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